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감독님 오늘은 네. 혼자 살면 좋은 사람? 네. 아 그래요. 혼자 살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혼자 못 살고 부인하고 같이 사니까 맨날 안 좋은 거야. 그죠? 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절대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사주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남녀 관계를 딱 보면은요. 절대 이렇게 혼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요. 네. 그리고 또 절대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부지간에 헤어져도요. 금방 멀쩡하게 밥 좀 먹고 잘 먹고 아무 이상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네. 그 사람 너무 재수없지 않아요? 어? 그죠? 네. 원래는 많이 괴롭고 힘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죠? 근데 그쵸. 우리가 보면 혼자 살면 좋은 사람들은 고집? 고집이 어마어마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의 가물. 신의 가물인 그런 띠들이 있어요. 닭띠, 말띠, 기타 등등 좀 많이 있는데 네. 신의 가물이에요. 닭띠, 그다음에 말띠, 용띠. 아무튼 자세히는 이제 좀 모르겠는데 자 원숭이 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신의 가물이 많이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 길이 이렇게 신의 길이 이렇게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닥지도 않고 밥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신의 가물들은 결혼하면은 순탄하게 못 삽니다.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 정말 힘들어요. 그쵸?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네. 단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단명. 네. 대부분 신의 가물들이 단명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고집이 또 고래심줄처럼 이렇게 센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도 다 상대방 배우자. 배우자들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야. 이 고집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은 살아야 되니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네. 고집이 센 사람 혼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꼿꼿하게 혼자 잘도 살아요. 얼마나 독한지 그죠? 네. 피도 눈물도 없어. 그죠? 이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신의 가물들은 이렇게 남편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도 안 돼요. 잘 됐다가도 안 되고 금방 좀 뭐가 했다가도 안 되고 거의 그런 파동이 너무 많아. 내 인생에 파도가 너무 세다 이거야. 네. 신의 가물들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좋을 것만 결혼을 괜히 해갖고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 딱 보면 신가물들은 보면 혼자 사는 게 최고 좋아. 누구한테 피해도 상대방 배우자 피해를 안 끼잖아요. 피해를 안 끼치고 혼자 사니까. 네. 근데 배우자가 생기면 나도 신의 가물이잖아. 신 제자잖아, 완전히. 네. 근데 대부분 무당들은 혼자 살잖아요. 네. 무당들 혼자 살아야 돼. 그죠? 근데 가끔씩 무당인데도 결혼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저. 그죠? 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네. 우리 남편이 저랑 결혼했으니까 아마 신의 가물이랑 결혼했으니까, 제자랑 결혼했으니까 아마 일반 여자랑 결혼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죠? 저 지금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갔잖아요. 의심병 많은 남자들은 환장하지. 네. 어디서 자는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떴다 오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혼자 안 살고 이렇게 부처처럼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렇게 이쪽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보다 나아요. 네. 7년을 섬기는 게요.
그래서 어려움을 몰라요, 사실은. 어? 그건 제 복이고. 네. 그죠? 어, 제가 이제, 제대로 못하고 집에 못 들어오면 법당에 오셔가지고 또 다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고맙죠. 그리고, 나 어디 기도터에서 있어서 죽겠어. 몸이 아파. 그러면 거기까지 약이며 뭐 바리바리도 갖고 와요. 힘든데도 저는 늦게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고맙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자라도 혼자 못 사는 거야. 있어야지 누가. 네. 혼자 무슨 일을 혼자 못 해서. 네. 누가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저는 맨날 사람들한테 야 나는 혼자 절대 못 살아. 맨날 혼자 못 살아. 그래서 제 남편이 그랬대요. 나는 혼자 못 살아 그러길래 처음에는 오해를 했대요. 어? 아니 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혼자 못 산단 말이 네. 알겠대요. 어떻게 애기처럼 하루도 여기까지 다 챙겨줘야만이 사니 막 그래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혼자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이 저는 특별 캐스고 네. 우리 무당들이 혼자 사는 게 가장 좋죠. 상대방한테 피해 안 끼죠. 네. 그렇죠? 근데 무당과 무당이 결혼하면 또 그 신의 티격이 나서 엄청 쌈박질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당은 혼자 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살다가도 쫑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직 하겠어요. 이 기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가. 네. 그죠? 저 상대방이 또 기가 세면은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고집이 센 사람, 신의 감을. 네. 혼자 살아. 그 다음에 우리 무당들 혼자 살아야 돼. 아. 무당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 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면요, 특별하게 혼자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특이한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순탄하게 털털할 것 같지만 누구랑 못 사는 까탈스러운 면이 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도 뭐해. 네. 그거 안 중요해. 그래서 웬만하면 철없을 때 애기 낳았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지만 네. 진짜로 젊었을 때부터 성공을 크게 했다.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비유 맞춰줄 사람 별로 없어요. 남보다 특별하니까 성공도 했겠죠? 근데 그 또한 성품도 성격도 특이해요.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많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 사람도 돈 엄청 많으니까 뭐 삼성현대 이런 거 말고는요. 돈도 엄청 안 써요. 돈 어마어마 많은 사람. 네. 그리고 재산도 잘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돼? 쌈질하고 못 사는 거야.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그냥 성공하는 걸로 그걸로 밀고 나가면서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네. 대부분이.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여자들도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자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혼자 사는 게 가장, 일과 돈만 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봤는데. 그리고 혼자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은 아주 꼬장꼬장한 성격이 있어요. 별나게 이별나게. 네. 우리가 보면은 깜짝 장난 아닌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타고나기를 정말 지나치게 도가 지나치게 성질이 불같고 우리를 봤을 때는 폭탄적인 성격 있죠. 네. 그런 사람 또한 누가 받쳐주기 어려운 게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분명한 건 네. 신가물들 있죠. 신가물. 혼자 살아야 돼. 왜냐면 그 집안이 되는 꼴이 없어요. 네. 아니 나처럼 신을 모시든가. 그러면 저는 신을 모시니까 뭐 자식도 잘 됐고 저도 잘 됐고 남편도 잘 됐고 아니 원래 남편은 잘 된 사람을 만났고 신을 받으니까 근데 신가물인데 신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이렇게 뭐랄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 귀로 다 꺾여버린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자기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의 가물인 사람이 남자의 운 이런 거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닦으란 얘기가 그래서 닦으란 뜻이에요. 네, 감독님.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